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바울이 누렸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보랏빛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들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지침서. 저자인 이상학 목사가 세문안교회 부임 당시 진행했던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갈라디아서 강의 내용을 보완해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율법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썼던 그 갈라디아서가 오히려 한국교회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좋은 지침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이 갈라디아서의 강해로 종의 기쁨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내며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며 나눈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보랏빛 사랑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저자는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다가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이 쓴 보랏빛 소가 온다 책을 떠올리게 됐다며 한국 교회가 보랏빛 소와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 성경이 가르치고 믿음의 거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묵상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칼뱅의 말처럼 진정한 겸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며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무한한 크심을 경험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애의 태도와 방법들을 알려주는 크리스천 연애 가이드. 유튜브 채널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가 청년들에게 많이 받았던 연애 질문과 상담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사랑의 출발선을 시작해 바운더리 심리학, 건강한 사랑 연습, 이별과 고독의 시간, 건강한 결혼관 등으로 구성된 연애 상담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